거가대교 연결 도로에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KNN의 보도가 나가자 부산시와 강서구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확인돼서 관할구청이 점검 대상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 거가대교의 해저터널 부근 비탈면입니다. KNN 취재팀이 비탈면 상당부를 토목 전문가와 점검한 결과 집안 치마와 배수로 균열 등이 확인됐습니다. 산마루 척구의 중요 부분이 크랙이 가 있는 것으로 봐서 구조적으로도 위험한 상태로 봐집니다. 보도가 나가자 부산시와 강서구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 강서구 관내 점검 대상 급경사지 18곳에서 제외된 지역인 만큼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항목별 조사 결과 전체 5등급 가운데 4~5번째로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면 관리 등급상 D등급 이하, 2등급에 가까운 D등급 정도로 판단이 되고 위험 등급에 가까운 우려 지역입니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또 다른 구간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에 붕괴돼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강서구청은 가덕도 일대 도로 비탈면 곳곳에서 산사태 우려가 확인된 만큼 해당 구간 전체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구간은 가덕도 내 거가대교 연결도로 6km 구간. 지난해 9월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점검했어야 할 재난대책과 복구 작업이 이제야 이뤄지게 됐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